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후보임을 내세우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지난달 23일 대전 경선 토론회 이후 보름 만에 다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오정동 도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대전에서 열린 첫 공식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는 꼼수 사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비난하며 보수 적자론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정당이 보수를 정말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을 꼭 좀 이해해 주시고.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연대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안보관이 달라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되고 싶고 특히 그분들의 안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김무성,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은 문재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안 후보에 대해서는 침묵해 연대론을 놓고 내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유 후보는 대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회 세종시 이전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충청 민심을 잡을 지역 발전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